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은 꽃단장하고 봄나들이 가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저도 점심시간에 살짝 나가봤더니 꽃이 이제 살짝 피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자,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봄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설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설레어질 때 가장 큰 이유가 신상 화장품에도 설레어지는 이유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이 화장품주에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생활 공간에 어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풀려지게 되는 상황이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날씨가 또한 따뜻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외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바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봄철이면은 황사라든지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 이후에 화장품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규제의 어떤 완화라든지 또 날씨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새롭게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직도 또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도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소비 자체도 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의 경우는 작년에 생각보다 좀 기대감이 덜 반영됐지만 올해의 경우는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또 새롭게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봄도 오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도 어쨌든 계속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아직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실리콘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의 경우가 이 화장품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바로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 재고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 제조사의 풀필먼트 사업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로 K-뷰티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워낙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K-뷰티 또한 인기가 많아서 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좀 판매도 이제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이제 실제로 아마존 내 이제 그 뷰티 카테고리 내 부분에서는 K-뷰티 인디 브랜드가 상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국내 화장품이 바로 해외 시장에서 워낙에 인기가 높고 특히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구매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바로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도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해외에서 국내 화장품 제품을 판매를 하는 사업, 이제 판매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도 반영해서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뭐 러시아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고객 또한 대한 증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서비스들이 워낙 강점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동사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사업 자체는 확대가 될 것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리콘투의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봉에서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61선에서 강하게 지지력을 받고 나서 오히려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21선 돌파의 전고점까지도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뭐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높긴 하지만은 이렇게 봄철이 되면은 화장품주들이 또 수혜를 계절적인 수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의 경우는 작년에는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서 실리콘2 주목을 하고 계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도 저희가 이 봄나들이 가자라는 키워드 드렸는데 네. 대표님은 봄 되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네, 그냥 종목 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설레는 종목 주세요. 네, 일단 화장품 쪽이면 본부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야고 네. 저희야 그냥 뭐 로션 하나 바를 뿐인데 이렇게 바뀌어질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네. 아마 저희도 필요한 게 색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색조 쪽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색조 쪽에서도 볼 빨갛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본부장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색조 화장품 쪽에서도 좀 더 포인트를 준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100% OEM, ODM 방식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웬만한 또 대기업 쪽에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들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점이 출하까지 이어지는 생산부터 출하까지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만 가져 어느 정도 단단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를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또 큰 변화가 없지만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좀 더 가시화됐었을 때 네. 그런 변화도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가 성수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변화가 화장품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어려운 시기인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한 30% 이상 증가가 됐고요. 올해도 한 270억 정도 예상은 하는데 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실적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는 시총이 3천억, 3,3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는 회사에 대한 밸류를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추가 레벨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CNC 인터내셔널을 화장품주 중에 잘 살펴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김진경 본부장님께 조금 더 저희보다 잘 아실 테니까 CNC 인터내셔널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표님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하신 이 순간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색조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봄철이기 때문에 바로 색조 그쵸.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까지 벗게 되면은 더 외모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쵸.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봄 되면 마음이 설레어지기 때문에 이 설레는 마음을 다스리 위해서 화장품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좀 포인트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충분히 수혜 기대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도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종목 잘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